얼씨구! 소리합니다! 예. 자, 지난주 우리 첫 시간으로 진도아리랑이라는 민요를 배웠죠? 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진도 들노래 중에서 개고리 타령이라는 노래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 있어. 어째 수강생들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한쪽이 휑하니 비었네? 출석을 불러봐야 되겠는데. 이 다정. 네. 네. 최호성. 예. 소리는 왔고. 그 다음에 이슬. 네. 그 다음에 김계란. 예. 계란 잘 먹은 계란이도 왔는데. 아, 그런데 또 누가 시끄럽게 하는 놈 하나가 안 보인다요? 양수군. 야, 빨리 들어, 빨리. 아이고, 선생님 늦었습니다. 무다다 늦었어? 아이고, 혹시 너희들 저 떡볶이 먹고 늦은 건 아니여? 몸에 떡볶이 하나 잃어버렸는데. 수강생들이 말이야, 일찍 와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늦게 다니면 쓰겄어? 앞으로는 늦게 다니지 말아. 네. 자, 오늘 얼씨구 소리학당에는 우리 청강생이 오셨는데, 오늘 청강생들이 누구시냐 하면은, 자, 광주 YMCA 빛고을 시회 회원 여러분과 전라수필 회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환영해 주십시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노래가 뭐라고 그랬죠? 등치는 제일 그거지. 제일 그냥 시끄러워 죽겠네. 좀 형이랑 오빠답게 좀 얌전하고 좀 점잖하게 좀 있어. 알겠는가? 네. 네. 그렇다고 너무 기죽지 말고. 예. 네. 참. 자, 오늘은 진도 들놀이 중에서 개고리 타령을 부르겠는데, 이 개고리 타령을 우리가 잘 안 들어본 노래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조공래 할머니로부터 이 개고리 타령을 한번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조공래 할머님! 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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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골을 찾으려면 양심 먹고 대돈 받고 양포를 긁어 올리고 미나지만 더도 마라. 나이야 삼대동자 내 아들 이날까 수심인데 개고리는 무달아 장냥이 아들 깨아진데 베레미라고 잡은데 어때요? 처음 들어봤는데도 흥겹죠? 예. 네. 네, 재밌겠죠? 네. 네. 근데 개고리 타령은 뭐 할 때 부를까? 개고리 잡을 때. 개고리 잡을 때? 또? 아니요. 논에서 일할 때. 논에서 일할 때? 또? 심심할 때. 심심할 때. 개구리 볶아먹을 때요. 개구리 볶아먹을 때. 예. 호성이는? 그냥. 됐어. 다정이는? 예, 그래 됐어.
우리 강영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예. 예, 개구리 타령을 언제 부르는 겁니까? 네, 저 우리 저 계란 좋아하는 계란이가 맛있는 것 같은데 뭐 다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할 때 노동요죠. 일종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일하다 보면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름으로써 힘도 덜고 일에도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부르는 아주 재밌는 노래입니다. 노동요란 말이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우리도 예, 일 좀 하다가 좀 힘들고 그러면 이 개구리 타령 부르면 재밌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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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개구리 타령을 갖다가 한번 이제 배워봐야 되겠죠? 예? 자, 후렴을 한번 선생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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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를 찾으려면 시작. 개구리를 찾으려면 양식 먹고 대도 안 받고 양식 먹고 대도 안 받고 양식 먹고 대돈 받고 양식 먹고 네, 대돈 받고 예, 개구리 잡아주라고 돈 줬다 이 말이요. 양식 먹고 대돈 받고 양식 먹고 대돈 받고 양파를 긁어 올리고 양파를 긁어 올리고 미나리 반죽을 더듬어 미나리 반죽을 더듬어 이제 한번 선생님이 해놓고 한 사람을 지적을 해볼 거예요.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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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우리 다정이가 한번 해볼까? 네.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야, 자,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옳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성이가 한번 해보자. 개구리를 찾으려면 너 정신을 지금 너 떡볶이 아까 먹고 왔다 오는 게 너 지금 떡볶이 생각하고 있어? 아니요. 아니요? 그럼 한번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해봐. 개구리를 찾으려면 자, 개구리를 찾으려면 옳지. 자, 그 다음에 현쟁이는 양심 먹고 대돌 받고 대돌을 받아? 그 다음 수근이는? 양파를 긁어 올리고 나는 떡볶이 더 사 먹어도 되겠어. 예, 박수 쳐주세요. 그래, 아주 수근이가 이 앞전보다는 훨씬 더 잘하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계란이 예? 미나리 방죽을 더듬어 옳지, 아주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우리 스리는 엉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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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자, 우리가 이렇게 배워봤는데, 그러면은 얼씨구 소리 학당에 우리 개곤 명창을 한번 모셔다가 우리가 또 들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어때요? 좋지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개곤 명창을 소개하겠습니다. 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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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골을 찾으려면 양심 먹고 대돌 맞고 양파를 긁어올리고 미나리 방죽을 다듬어라. 웃어. 미나리 방죽을 더듬어라.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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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라리야 삼대 독자 외아들이 병이 들까 근심인지 개구리를 잡으려면 아우 나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예. 개곤 명창들의 소리를 들어봤는데 우리 자 강영구 선생님 어땠습니까? 예, 들어보신 네. 소감이. 오늘 참 개구리 많이 만납니다. 예. 요새 개구리가 귀하다 보니까 그냥 수입 개구리까지 있어가지고 뭐 왕개구리라고 그러죠. 아까 지금 왁왁 그러는데 저 두 분은 토종 개구리 같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나라 개구리가 옛날부터 그 기록문헌에 있어요.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은 동부여왕 금화왕도 그 개구리 얘기가 되고 삼국유사 속에 보이는 그 선덕여왕의 지기삼사 얘기도 백제군이 그 여근곡에 숨어 있다가 그 신라군에 잡혀서 죽죠. 그때도 개구리 이 소리하고 관련이 되는 설화입니다. 그런데 저 두 분들 소리는 정말 명창들이 듣고 가면 서운하겠어요? 예. 아주 잘 들었습니다. 예, 아이고 재밌는 이렇게 그냥 소리입니다. 후하게 이렇게 또 예, 평을 더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또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아마 아주 조공리 할머니 같이 아주 잘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조공리 할머님을 만나서 이제 조공리 할머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한번 코리엄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조공리 할머니 개골 개골 우리가 할머니하고 우리들 부르는 소리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할머니가 부르시는 것은 아주 평생 동안 해오시면서 아주 그 멋있게 간드러지게 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조금 더 쉽게 일단은 시작을 해서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하면 할머니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배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개고리 타령을 들노래기 때문에 사람들 목소리하고 이런 장구 같은 거 이런 것만 박자만 맞춰서 그냥 해왔지 우리가 악기에 맞춰서 악기로 또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악기로 한번 이 들노래인 개고리 타령이 또 악기로는 어떻게 맛이 나는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나오세요. 자 박수로 우리가 환영해 주십시다. 자 연주해 주실까요?
어때요? 또 악기로 하니까 또 맛이 다르죠? 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만큼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청강생 여러분도 잘 듣고 따라서 열심히 아마 불러보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오신 우리 청강생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누가 잘하신지 한번 이 개고리 타령을 한번 불러주실 분 어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아이고 아주 자신 있게 손을 드셨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박수로 우리가 응원을 한번 해주십시다. 예, 아 괜찮습니다. 그냥 해보세요. 시작. 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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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라 개구라 겨울잠 자는 놈 깨워가지고 몸보신용으로 써서 죄송하구나. 개골 개골 개골. 예, 의자 주무시다 오셨는 모양이에요. 예, 아주 개고리 타령을 아주 잘 재미있게 이렇게 편곡을 해가지고 해주셨어요. 예, 아주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게 바로 민요예요. 선생님 그러죠? 민요니까 얼마든지 예, 있죠. 이렇게 얼마든지 바꿔서도 예, 이런 그 장단과 리듬에 맞춰서 얼마든지 바꿔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마 민요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점수가 몇 점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아마 창작성을 우리가 크게 높이 사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강 선생님? 아이고, 정말 대단히 뛰어나시네. 즉흥성도 예. 있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신 우리 주부님께 우리 강영주 선생님께서 금강불교 백화점에서 기증한 우리 꽹가리, 아주 그 좋은 꽹가리를 선물을 하시겠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자, 우리가 끝으로 한번 거드랑거리고 놀아보는디 꽹가리 한번 쳐주세요.